안녕하세요. 페이먼트 밴드의 건반 효유정입니다. 이 시간에는요, 아주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릴 텐데, 악보를 보시다 보면, 이렇게 생긴 add2라는 코드와 그냥 2라고 쓰인 것들이 간혹 보이실 거예요. 아, 이게 무슨 차이지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2라는 이 무엇일까요? 생각을 해보면 자, C 메이저라는 코드는 도미솔입니다. 일단 도미솔을 일단 한번 다 그려보고요. 분명히 add2와 2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C 메이저 코드에다가 얘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음을 더해주란 얘기예요. 두 번째 음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두 번째 음이냐? 시작되는 도음에서부터 두 번째 음을 더해주란 얘기입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음이라 하면 사실 도에서 레플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에서 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얘는 온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온음이라 하면요. 건반에서 흰 건반, 검은 건반을 다 합쳐서 바로 옆에 있는 음은 무조건 반음 차이가 되고요. 얘네들도 반음, 얘네들도 반음. 반음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 도와 레 사이는 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와 얘 사이가 온음이 되는 거예요.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옆에 있냐, 하나를 건너뛰고 있냐의 차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시작 근음에서부터 온음 위의 음이 두 번째 음입니다. 그래서 C add2라고 되어 있는 코드는 C 메이저 코드에다가 레라는 음을 말 그대로 추가를 해주시는 거고요. 그럼 얘는 뭘까? 그냥 add2가 아니라 그냥 2만 적혀 있다면 얘는 두 번째 음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었던 미음, 삼음 대신에 레를 연주를 해주란 얘기입니다. 그럼 한번 사운드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C 메이저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add2라면 두 번째 음을 더 하는 거죠. 얘가 add2의 소리고요. 그냥 2의 소리는 자, 근음까지 써서 한번 차이를 느껴보세요. add2입니다. 그냥 2입니다. 차이를 느껴지시나요? 조금의 차이가 꼭 이제 C에서 생각을 해보셨다면 어느 키에서 어느 코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F 메이저다 그럼 메이저 코드에서 두 번째 음을 더해보시고 그냥 2로도 쳐보시고 이런 차이점들을 각 코드마다 다 연주를 해보시면서 사운드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이제 악보를 보시는데 이제 조금씩 눈이 밝아지시기 시작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